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대전 소재동 카페 거리입니다. 대전은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철도와 함께 성장한 근대 도시이며 소재동은 대전의 역사와 함께 온 지문과 같은 곳입니다. 소재동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사라진 소재오라는 큰 호수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철도청 보급 창고 3호입니다. 목재 트러스 지붕 구조로 건물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아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외부 마감은 목재 널판을 사용하여 통풍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전역으로 모여들었고 일본인 철도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인 철도 관사촌이 생겨났습니다. 대전역 분광장 쪽으로 바짝 붙어있는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도시재생과 청년사업 명목으로 리모델링되어 카페가 생겨났고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의 변화를 이끈 주인공은 바로 도시 공간 기획 스타트업 익선다다입니다. 익선다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지방에 도시재생과 빈집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해내었습니다. 익선다다는 2014년 서울 도심 속 아무도 찾지 않던 익선동을 부활시킨 회사입니다. 익선동 카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익동다방을 시작으로 12달, 웨블란서, 엉클비디오타운, 다번장 등 10여 개 상가를 기획했습니다. 익선다다는 익선동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2017년 대전에 내려와 소재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익선다다는 스토리를 담은 공간을 통해 소재동에 멈춰있던 시간을 흐르게 했습니다. 단순히 낡은 동네나 한옥촌이 아니라 소재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하나의 매력이 돼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래된 관사촌이 기성세대에게 향수이자 불편함이었다면 새로운 세대에겐 낯선 경험이자 새로운 욕구로 다가왔습니다. 낡은 동네 소재동의 변화를 만든 주체는 대전시나 대전관광공사가 아닙니다. 소재동의 숨은 가치를 발견한 익선다다는 2014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옥촌 익선동을 부활시킨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대전에 잠재되어 있던 고유의 모습을 끌어내 철도 도시였던 대전의 10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을 공존하게 만들었습니다. 허브 스트리트에는 대전에서 역사와 전통을 함께해온 분들을 예쁜 일러스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인 허그 스트리트 1호로 오래된 골목에 밝은 분위기의 색을 입히고 시와 그림으로 따뜻해지는 기분의 골목길로 변모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은 대전에서 창업하여 60년이 넘었고 아버님의 뒤를 이어 2대째 운영 중이십니다. 대창이용원은 대전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발사 중에 가장 오래된 경력을 가진 이발사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15살 때인 1951년부터 이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60년대 중반에 소재동 현재 자리의 맞은편에서 개업하였으나 소재동 구획 정리할 때 지금의 대창이용원 자리로 이전해 현재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특색 없고 재미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물며 노잼 도시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습니다. 친구가 놀러오면 데려갈 만한 곳이 없어서 대전 시민들이 직접 붙인 별명입니다.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풍문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까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대부분이 재개발을 기다려왔었습니다. 개발만 기다리던 지역 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익선다다의 개발이 반갑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부정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지역 혹은 국가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도시가 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아간다는 희망의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재동의 역사, 남겨진 것들과 지켜나갈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수집하여 지켜야 할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역사적 건물의 보존과 활용에 가치를 두어 과거의 공간을 재생시켜 현재와 과거를 잇는 또 하나의 기록의 역할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지켜야 할 역사적 장소, 새로운 만남의 장소가 아닌 콘텐츠와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을 위한 공동체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30년 전통의 두부 두루치기 별난 집과 귀한 LP판이 가득한 턴턴턴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오동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작은 골목길이라도 사람들을 이끄는 매력적인 가게만 있다면 사람의 관심과 시간을 이동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과 차별성을 가진 골목길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된다며 민간 위주의 도시 재생을 통해 조용했던 주거지가 하나의 문화지구로 발돋움한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몰렸다.